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꽃들이 팡팡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말이면 이쪽이 남쪽 지방에는 벚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 정말 만개할 것 같아요. 꽃이 밖에도 꽂히고 베란다에도 꽂히네요. 요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지방에는 오일장이 있잖아요. 들렸다가 구경하는데 애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물도 못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갖다 놓고 제가 물만 채워줬었어요. 근데 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더 미루지 않고 오늘 분갈이 핑크색이랑 하얀색 얘들이 이름은 모르죠. 이제 국민 제라늄이라고 뭐 통칭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입장들도 아린 입장들이 다 이렇게 돼서 제가 일부 떼내고 목대는 굉장히 굵어요. 굉장히 굵은 제손그 검지 손가락만 할 정도로 그 목대가 굵거든요. 네, 제가 물을 줘봐도 크게 입장이 조금만 펴질 뿐이지 애들이 꽃도 피고 하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분갈이에 놔서 볼게요. 우선 핑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흙을 파다가 흙을 만들었어요. 상토랑 산흙이랑 산흙이 4 정도면 상토 6 정도에 나머지 뭐 계란 껍데기도 좀 넣고 산에서 퍼왔다고 토양 살충제 제가 전번에 얻어놨던 거 그거 조금 넣고 특별히 넣은 건 없어요. 펄라이트 조금 더 넣었어요. 배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건 다이소에서 산 분이에요. 색감 괜찮죠? 깨끗하고. 이렇게 보통 그 시장에서 파는 포트, 다육이 포트나 이런 포트들 이렇게 쑥 들어갈 만큼 이렇게 넉넉해요. 얘들 분갈이 해주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분을 원래 베란다다 보니까 분을 크게 쓰진 않지만 저한테는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얘도 여기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밑에는 슬립본처럼 이렇게 배수도 괜찮게 생겼죠. 또 마사 빠지지 않게 양파망 좀 잘라가지고 밑에 한켜 놓고요. 저는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항상 배수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배수층은 항상 잡아준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다가 마사는 얘가 중마사예요. 중마사. 요 정도 사이즈가 쓰기엔 좋은 것 같아요. 한 켠만 바닥 가릴 정도로만 깔아줄게요. 제가 쭉 다육이를 키우다가 또 꽃도 키우고 하는데요. 제가 일반 상토로만 쓰기에는 물 마름이 화초들 여름에 물 마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밭흙이나 산흙을 섞어 쓰거든요. 그래야지 물 마름이 조금 물 말려서 보내는 아이들은 없겠다 싶어서 제가 밭흙, 산흙을 섞어 썼습니다. 저거 또 상토만 쓰면은 또 뭐, 조금 뭐, 배수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섞어서 쓰는 편입니다, 제가. 조금 뭐 쑥쑥 자라고 꽃을 좀덜 피운다 싶어도 그냥, 나 그런 대로 그냥 크게 문제 없이 커주는 걸, 그 정도로만 만족하고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갈이 하면서 이런 밑에 이렇게 새순들이 엄청 나오죠. 이 큰 잎들은 떼줄게요. 이렇게 뚝 따버리지 않고 끝으로만 입장들만 이렇게 뚝 따줄게요. 그럼 속에 이렇게 잎들은 나중에 마르면 저절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작은 잎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차피 이거 밸런스도 안 맞고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뚝 뗄게요. 뚝 떼고 나면
여기 줄기는 마르면 자동적으로 떨어지죠, 그죠? 제가 배우길 그래 배웠어요. 작년 제라늄은 제가 거의 키워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라늄 제니를 선물, 삽목둥이 선물 받으면서 관심도 갖게 되고 또잘 키워야 되니까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뿌리가 꽉 찼어요. 그 포트 안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더 영양을 받지 못하니까 이파리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쑥쑥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는 지금 떼주고 싶어요. 뗐으면 좋겠네, 이 들었을 때. 완전 상투잖아, 그죠? 농장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죠. 어제 다육이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농장에서는 빨리 키워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들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죠? 그래서 상품을 쫙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니까 밑에 완전히 떡진 이 뿌리들만 정리해주고요. 완전 탈탈 털지는 않을게요. 탈탈 털어버리면 이 꽃핀 아기들이 임신한 이게 여인들, 엄마들 같은 그런 몸이기 때문에 너무 탈탈 털면 얘들이 힘들어요. 꽃도 달고 있는데 그렇게 탈탈 털고 영양까지 못 받으면 힘들겠죠. 이 끝에 이렇게 죽은 거의 쌓여 있는 털은 그 뿌리들만 떼고요. 진짜 이 끝에 죽은 뿌리들만 떼고 그대로 사이즈 업만 한다 싶게 할게요. 그때 꽉찬이 헛뿌리들 말하자면 크게 기능을 못하는 뿌리들 이렇게 떼주고 이렇게 건강한 뿌리는 그대로. 아, 이걸 떼고 싶어요, 정말. 목대도 튼실해서 떼도 될것 같은데. 이 아이를 떼고 여기다가 밝은 재를 옆에 일부 뿌리가 이렇게 달렸죠. 이런 아이들은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상처 보호를 위해서 밝은 재를 루톤이라는 농약 방에 가면 루톤이라는 가루가 있어요. 이거 하나 사놓으면 엄청 오래 써요. 루톤 가루를 살짝이 이것도 상처 보호 차원에서 제가 면봉으로 해도 좋아요. 면봉 가지고 가기 면봉 가지러 가기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요. 병충해 예방이나 무릎 예방 이런 거 뿌리 쪽에 상처가 나면은 애들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여기 찢어진 곳에도 이걸 발라서 심어줄 거예요. 요 가에 뿌리가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얘가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같이 발라주고요. 제가 제라늄 제니를 키워오면서 작년에 한해 경험해 보니까 키울만 하다. 특별히 쟤들이 저를 속을 안 새겨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키울만 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보가 간이 좀 크죠? 속 들어갈 만큼 이렇게 잡아줄게요. 다육이든 제라늄이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 키우는 사람의 또
또 정성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그죠? 햇빛이 얘들은 꽃피는 아이들은 정말 햇빛이 중요하죠. 근데 환경이 정말 따라줘야지만 더 예쁘게 키워질 수 있겠죠. 저 원래는 제가 얘가 제라늄 최종을 해보는 게 원래 목표예요. 꽃 최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고수님들 최종에서 제가 씨앗 발화는 해봤거든요. 나눔 받은 씨앗으로 씨앗 발화까지는 해봤는데 최종은 못 해봤어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비부비 한번 해가지고 최종 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뭐 새로운 종이 나타나잖아, 그죠? 다육이도 보면 어떤 아이와 어떤 아이가 만나서 새로운 종이 또 나오듯이 또 하나밖에 없는 종류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 이 아이랑 저 아이랑 뭐 다른 아이 같이 부비부비 해서 씨앗이 나온다면요.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 더 키워서, 잘랐으면 싶어요. 아직 너무 어려서, 그죠? 그래서 조명관수로 잠깐, 너무 여기 상처 때문에 너무 오래는 안 해줄 거예요. 뿌리 쪽에만 물 먹을 정도로만 할게요. 요 화분에도 똑같이 배수층 깔았고, 양파만 깔고 배수층 깔았어요. 그리고 들어갈 만큼 흙을 담아뒀어요. 이 아이도 먹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만큼 오래 됐다는 거, 이 화분에서 엄청 오래 살았어요. 여기 보면. 가에 이 뿌리들만 살짝이, 진짜. 감고 올라간 이 뿌리들만 살짝이 정리해 줄게요. 요 밑으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뿌리들이. 살짝만 정리해 줍니다. 꽃 있는 아이들 꽃을 안 볼 생각이면 조금 더 털어도 되는데 그래도 꽃 피는 아이라 조금만 털어 줄게요. 위에 완전 상토 성분만 좀 걷어내 주고요. 뿌리는 많이 건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산모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머, 여기 새순들 좀 보세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구 번식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네요. 이 아이도 이 아이를 떼내야 되겠어요. 떼내고 두 뿌리가 완전히 되네요. 얘는 여기서 조금 뿌리에서 얘는 갈라져 나와 가지고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여기 뿌리 손상 없이 다 갈라졌죠. 제라늄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제라늄 부자 되겠는데요. 꽃 시든잎을 빨리 떼줘야지만 밑에 있는 애들이 팡팡 힘을 받고 크겠죠. 꽃 조금 더 오래 보겠다고 놔뒀다가 이 새로 피어날 애기들이 꽃들이 못 크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시든다 싶으면 미련 없이 팡팡 잘라주기에요. 그래도 어떻게 떼겠어 하는데 미련 없이 떼줘야지만 또 새 꽃대가 올라가. 이 꽃대 자른 자리에서 또 꽃대가 올라오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분갈이하고 꽃 쳐다보고 있으면 한나절이 그냥 가버려.
그래도 제가 완전히 놀고 있는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써야죠. 또 축하할 일 있으면 또 뭐 돈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일도 해야죠. 이 사람이 일하고 살아야죠. 사회 활동을 진짜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무슨 활동이든지 밖에 나가서 활동을 좀 해야 돼요. 항상 다육이 키우던 그걸로 저는 마사 마무리 깊이는 많이는 안 깔아줘도 아 하얀 꽃도 예쁘죠? 깨끗하죠? 요렇게 예, 분리된 이 아이는 이렇게 당근 마켓에 산 한 무더기로 산 토분에다가 심어줄게요. 토분 아 이게 보통 좀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쓰는 편은 아닌데 그냥 있는 건 씁니다. 베란다 이렇게 다이가 하중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가벼운 플라스틱 그늘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분들이 늘어나고 다육이도 늘어나고 꽃들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때 조금만 깔아줘요 마사를 이게 상토가 떠오르지 않게 약간 올라왔다 싶어도 물들은 물 주면 조금 내려가거든요. 쌍토 성분이 부피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뿌리 찍기 형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밝은데 발라주고 얘는 이렇게 이거는 화분이 아니에요. 여기 당근마켓에서 온 아이인데 구멍을 뚫어 놨더라고요. 쓰시던 거 그냥 같이 보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사이즈가 그냥 맞을 것 같아서 여기는 뿌리가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약간 얘는 뿌리 상처 때문에 한 이틀이나 있다가 물을 줘야 되겠어요. 상처 난데 우리도 상처 난데 자꾸 물 들어가면 그죠? 덧나기 쉽죠. 그런 의미에서 얘는 물을 조금 한 이틀이나 있다가 물을 줘 볼게요. 요렇게 또 제라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4개가 되어 버렸어요. 2개가 애기 2개가 더 생겨가지고 오늘도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쁘게 꽃 키우면서 살아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